자, 요 바이스는 오리지널 바이스는 아닌데 뭐 유사한 거라서 제가 그냥 한번 들고 해봤는데 나쁘네 잘 됐거든요. 자, 다시 쪼입니다. 자, 아, 이제 됐네. 여기 꽉 물리고 제가 이제 쪼입니다. 요걸로 쪼면은 확실하게 들어가겠죠. 아, 예.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자, 피스톤, 스캘퍼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가야 새 브레이크 패드가 꽉 낑깁니다. 막 뱅글뱅글 돕니다. 혹시나 뭐 빠진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아, 여기 딱 위치 맞게.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자. 야. 우와. 안 들어가네요. 괜히 일 벌려놨다가 이제 카센터 직원을 출장으로 불러야 됩니까? 보면서 이게 안 보이니까 뭐, 씨, 알 수가 있나, 진짜. 완전 후루꾼라는 게, 아, 뭐, 어차피 후루꾼인데, 완전 탈로가 다 났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아주 소중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땀이 뚝뚝뚝 떨어지네. 이제 위치 잡았다. 아, 여기다 딱 하면 되는 거야. 아, 여지껏 내가 바보였습니다.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스캘퍼를 안으로 밀어 넣는 거를 제대로 못 밀어 넣네요. 이제, 이제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갑니다.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도 그래 느껴진다. 이렇게 또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들어갔다. 아,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됐나? 스캘퍼가, 오, 거의 다 들어갔다. 자,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풀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스캘퍼가 튀는 게 거의 안 보이죠? 자, 이제, 이래가지고, 됐죠! 이렇게 뚜껑이 덮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여주시면, 뚜껑이 확 덮였죠? 이렇게. 딱 덮였습니다. 이거 덮이고, 나선, 이거는 이빨이 확실히 맞는 거겠죠? 자, 이제 나사를 집어넣습니다. 자, 나사가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이게 왜또 헛돌지? 자, 그런 앞뒤 구멍이 약간 안 맞아서 그렇죠? 자, 살짝 띄워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꽉 밀으면은, 여기 구멍과 여기 구멍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살짝 틀어주면은, 여기 있다가, 꽉 밀면 이래 되겠죠? 살짝 틀어주면 이렇게 딱 구멍이 서로 맞습니다. 그러면 나사가 쏙 들어가겠죠? 자,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자, 이제 솔솔솔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쪼아줍니다. 이걸 너무 세게 쪼으면은, 다음에 열때 무진장 힘들겠죠? 그래서 너무 세진 않고 적당히 힘을 빠지지 않을 예, 정도로 빠지지 않을 하셔라. 정도로 안 빠집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지네. 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아, 육수가 똑똑 흐릅니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뭐 이거 보고 어우씨 어려워서 이거 따라하겠나? 아닙니다. 제가 기계를 잘못 만져서 그렇지. 조금만 할줄 아시면은요. 아니, 벽에다가 망치질 요거만 할줄 아시는 분이면은 무조건 됩니다, 이거. 자, 이제, 눈이 따갑나.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갑습니다. 자, 이제 요거, 브레이크 패드, 요거 다, 수거했죠? 고생했습니다. 버리고, 요거는 풀렸는가, 풀렸는가. 다시. 아, 이건 꼼짝도 안 한다, 씨. 너무 앞번에 꽉 잠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패드는 다 갈았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 공구 시원하. 너네들은 옆에 가서 구경하고 있어라. 이제 타이어를 끼우면은 끝나겠죠. 아이고야. 아이고, 삭실이야. 이게 사실은 뭐 돈보다 남자는 그래도 최소한의 경정비는 자기가 직접 할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안될거뭐 있노 뭐 이런 생각이니까요. 자, 바퀴 안 빠지게 잘하세요. 네. 자, 우리 사모님은 제가 하는 게 맨날 어설프다고 불안합니다. 예. 이러다가 달리다가 바퀴가 쑥 빠지면 어떻게 하지? 오씨, 구멍이 또 알았다. 이놈 구멍 맞추는 거는 맨날 힘들어.
운영 맞추는 게 어우 제일 힘듭니다. 운영이 안 맞아. 안 맞아. 어우씨, 타이어는 왜 이리 무겁습니까? 아, 이게 지금 좀 내려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약간 위로 올리고 약간 밑으로 꺼져 있어가지고 볼트하고 요 구멍하고 위치가 안 맞아요. 아이고 다음부터는 못하겠다 이거. 자, 그래서 조금 더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쉽겠죠? 자, 한 박자 돌렸고, 자, 이제는 쏙 들어가겠죠? 댓글하는 기대로. 아, 들어갔습니다. 자, 보셨죠? 이제 너트를 잠굽니다. 아이고, 이거 두 번만 하다가는 골반들입니다. 아이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이놈의 저질 체력이 바닥에 났습니다. 오, 예. 이제 너트를 끼우면 교환이 끝나죠. 자, 오늘 오늘 브레이크 패드 교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